강릉시가 오는 11월 문학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를 열 계획입니다. 제1회 강릉국제문학영화제의 방향과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. 황병춘 기자입니다. 국민배우 안성기 씨 등 영화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제1회 강릉국제문학영화제의 방향과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에 참가했습니다.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었던 김동호 전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시민 동참, 정체성을 영화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 앞으로 탄생하는 이 문학영화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영화제 측에 맡기시고 예산 지원만 해주시면 영화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강릉은 문학 작품과 영화의 소재가 되고 촬영지로 인기를 끈 만큼 영화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특히 정동진 독립영화제, 인권영화제와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. 이런 젊은 영화인들,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영화인들, 그리고 강릉의 영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강릉국제문학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흘간 강릉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5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영화인과 문학인의 만남 행사도 열립니다.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특색 있는 또 나름의 자존감을 가진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첫 해인 올해는 영국 문학 작품 영화가 스크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. 처음 시도되는 국제문학영화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. 영화제 개최를 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.